안녕하세요. 일상에서 접하는 컴퓨터 단어를 해설한다. 에 이제 앞글자만 따서 건이 단어집의 건이입니다. 컴퓨터 공학의 용어였지만 이제는 사회의 품으로 돌려주려 한다. 일상은 IT 단어들을 쉽게 알려드리려 해요. 오늘 주제는 코드 컨벤션입니다. 혹은 뭐 코딩 컨벤션, 코딩 스탠다드 등으로 불리는데 세상에는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잘 만들어진 규칙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따르면은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코딩에도 당연히 룰이 있습니다. 따라야 하는 법칙이 있다. 어? 권위님. 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100명이 있으면은 뭐 각자 해결 방법이나 창의력 스탯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개의 코드가 다 다르게 나올 텐데 뭐 규칙이 있으면은 뭐 코드가 다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하실 텐데 다 좋아요. 다 좋아. 다 좋습니다. 다 좋아. 창의력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 최소한에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 이겁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삽시다. 응? 누구를 위해서? 본인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라고 이제 코딩 컨벤션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코딩 컨벤션에는 어떤 법칙들이 있을까요? 코딩 컨벤션은 마치 같은 언어지만은 다른 형태의 사투리들이 막 있듯이 전 세계에 따라, 언어에 따라, 회사에 따라 다양한 코딩 사투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몇 사투리들은 약속이 되어 있고 몇 사투리들은 그 약속을 넘어서 규칙이 되어버리기까지 하죠. 규칙이 되면은 뭐 컴파일단에서 그 컨벤션을 막는 거니까요. 또 이제 몇 사투리는 뭐 예를 들어 한국 개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한국 교육과정에서 이 한국 코딩 사투리를 배워다가 저 미국으로 넘어가서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그 회사가 잘 돼가지고 개발자를 뽑았는데 앞으로 이제 그 회사의 개발자들은 이 한국 개발자가 그 익숙한 그 한국 코딩 사투리를 따를 수도 있는 거죠. 아주 다양한 코딩 컨벤션들이 있잖아요. 뭐 몇천 몇만 개가 넘게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래도 우리 좀 공통적으로 약속은 해서 지킬 수 있는 거는 지켜보자. 그래서 많은 언어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변수가 하나 필요하다고 해봐요. 여러분 변수 어떻게 만드십니까? 뭐 인티저? A 아니면 뭐 어? AA 템프 인트 num 좀 바쁠 땐 이제 뭐 인트 뭐 V 아니면 뭐 TT TDT 뭐 이런 거. 근데 이 컨벤션에서는 이 변수의 이름만큼은 알아먹게 용도에 맞게 짓자. 예를 들어 프로그램 이름이 뭐 program.exe 코드를 보니까 A는 뭐 B 곱하기 C야. 아무도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 이름이 뭐 급여 계산기예요. 그리고 코드가 뭐 총 급여는 뭐 일한 시간 곱하기 시급 이러면은 아주 뭐 프로그램이 달라 보여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변수의 이름은 알아먹게 짓자 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컨벤션이라면은 여기서 또 몇 갈래 나누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일한 시간을 영어로 하면은 뭐 워킹 아워즈라고 변수가 있는데 이 워킹 아워즈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또 여러 스타일들이 있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 이제 working hours라고 하는 게 이제 카멜 케이스, working underscore hours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스네이크 케이스, 파스칼 케이스, 뭐 대시가 있으면 케밥 케이스 등 뭐 아주 뭐 지들끼리 난리가 났어요. 변수 뭐 이름 작명하는데도 뭐 많은 표준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뭐 보통은 뭐 working hours라고 해가지고 이 카멜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뭐 또 뭐 이런 말 하면은 건희님 어? 저는 뭐 이렇게 쓰는데요?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 뭐 자기 맘이지만 이 컨벤션 이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쓰자는 취지잖아요. 또 여기서 또 이제 한 발자국만 나아가 보면은 또 뭐 변수를 또 뭐 어떤 방식으로 쓰자 뭐 타입까지 쓰자라고 해가지고 더 나아가는 언어들이 종종 보여요. 특히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언어들 뭐 자바나 뭐 C++ 뭐 C# 이런 친구들 뭐 예를 들어 워킹 아워즈가 만약 뭐 프라이빗한 타입의 데이터 혹은 뭐 보안이 필요한 뭐 내부 데이터라면은 언더스코어 워킹 아워즈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뭐 언더스코어를 붙인다든지 뭐 퍼블릭이면 어떻고 프라이빗이면 뭐 어떻고 어? 인터페이스면 뭐 앞에 뭐 i를 붙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들끼리. 근데 또 변수 뭐 이런 거는 카멜 케이스 얘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또 이제 또 언어별로 유행하는 컨벤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공식 문서에 이제 파이썬 예제들을 뭐 쓸 거지 않습니까? 그 예제들에 이 자기네 컨벤션을 적용시켜가지고 이 예를 만들어가지고 은근히 그 컨벤션을 밀어붙이면서 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귀도 반 로썸 이 파이썬을 만든 형님이 직접 이 가이드를 올리셨어요. 뭐 여기로 가보면은 뭐 파이썬의 뭐 변수 이름 짓는 뭐 규칙들이 보이는데 뭐 여기 보면은 뭐 이름 이렇게 지어라 뭐 wrong correct wrong 뭐
correct 하면서 뭐 자기 파이썬에서는 뭐 이걸 따라라고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또 몇몇 컨벤션에서는 뭐 컨벤션 정도가 아니라 뭐 컴파일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컴파일 단에서 이 컨벤션을 넘어서 컴파일 규칙으로 강제해 놓은 것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귀도 형님은 뭐 파이썬에서는 뭐 패키지에서는 이렇게, 클래스에서는 뭐 이렇게, 또 뭐 인터널이면은 뭐 앞에 이렇게, 이 언어에 특화된 자체 컨벤션들과 규칙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코딩 컨벤션이라고 하면은 이 코딩을 하는데 이 공통적인 규칙 같은 건데, 이 어떤 규칙은 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어떤 규칙은 뭐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뭐 언어마다, 타입마다, 회사마다 뭐 조금씩 다른 코딩의 규칙들이 있는 거죠. 대개는 뭐 이런 것들이 꼭 지켜야 되는 룰은 아니지만은 웬만해서는 지키고 살자. 왜? 1번, 이 자기가 자기 코드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코딩을 하고 있는데 뭐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다녀오면은 어? 어? 이게 무슨 코드지? 2번, 남이 내 코드를 봤을 때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죠. 특히나 또 뭐 프로젝트 규모가 크면은 또 뭐 여러 팀원이서 뭐 또 각자 코드를 짜가지고 뭐 그 코드들이 나중에는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에러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 오류가 무조건 납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서 동료의 코드를 딱 봤는데 변수가 뭐 ABC부터 해가지고 뭐 Z까지 있어요. 보니까 뭐 또 다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 어? 야 근데 어? 내려보니까 그것도 모자라는지 뭐 AA, BB, 어? CC 뭐 이런 것들까지 있네. 이러면 뭐 이거 인수인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코드는 이제 이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코니님? 어? 만약에 어떤 코드가 나만 해석할 수 있는 코드라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만약 회사에서 내가 코드를 뭐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뭐 개판으로 짠 다음에 컨벤션을 안 지켜서 잘렸어요. 그 다음 직원한테 이제 이걸 코드를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가 다시 나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 뭐 약간 이런 3단 계산이신 것 같은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나도 알아보고 상대방도 알아보고 위아더 월드로 가려면은 이 코딩 컨벤션을 지켜서 코딩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꼭 이 변수의 이름과 타입을 표시하는 것 말고도 일반적으로 퍼져있는 많은 종류의 이제 코딩 컨벤션들이 있는데, 그래도 좀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여겨지는 룰들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들여쓰기가 일단 제일 기본이죠. 이거는 언어와 상관없이 뭐 들여쓰기가 필요합니다. 뭐 들여쓰기 정도는 뭐 요즘 유행하는 많은 언어에서는 뭐 들여쓰기 안 하면 뭐 컨벤션이고 뭐고 뭐 컴파일도 안 시켜줍니다. 뭐 맨 앞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 괄호, 그리고 그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 탭으로 인덴테이션, 이게 들여쓰기죠. 한 칸 탭해주고 이렇게 입력해주고, 그리고 뭐 다음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한 칸 더 탭해주고 뭐 이렇게 한 번 더 들여쓰기 해주고, 이런 게 이제 들여쓰기 컨벤션이죠. 언어 공통적으로 있는 거죠. 또 이제 공통적인 게 콘스턴트 타입의 선언은 이 항상 변수 이전에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콘스턴트를 선언을 하고 밑에 변수들이 다음 순서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콘스턴트는 대개 이 모든 문자를 이렇게 뭐 대문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값들, 뭐 고정값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객체 지향에서 뭐 퍼블릭 프라이빗이 있으면은, 혹은 뭐 글로벌 로컬 클래스나 인터페이스가 있으면은 항상 퍼블릭 먼저 온다 이런 거는 있고, 또 이제 이런 언어들은 함수가 뭐 게터와 세터로 뭐 패키지로 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어딘가에 있는 변수를 가져올 때는 뭐 게터, 그 변수를 수정할 때는 뭐 세터, 이렇게 한 변수에 대해서 이름을 웬만하면 이렇게 이름을 맞추죠. 뭐 getAge, 뭐 setAge. 근데 뭐 이렇게 getter와 setter의 이름을 할 때 이렇게 하진 않는다 이거죠. 이름을 맞춘다, 기본적인 컨벤션입니다. 또 이렇게 언어나 회사와 상관없이 널리 알려진 컨벤션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컨벤션까지는 아닌데 뭐랄까 그 코드 그 꿈벤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식 컨벤션은 아니고 이제 그 컴파일도 정상적으로 되지만 특정 그룹, 특정 뭐 선배들 혹은 뭐 꼰대들로부터 이제 한 소리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콘벤션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역 변수 사용 금지. 이 프로그램에는 이 변수가 이 모든 곳에서 보이는 전역 변수, 글로벌 변수가 있고 이 특정 영역에서만 보이는 이 지역 변수, 로컬 변수가 있는데, 이 숙제 같은 거 할 때 가끔씩 이 전역 변수 이거 쓰면은 아주 편할 때가 있어요. 이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니까. 근데 또 뭐 반대로 말하면은 이 모든 부분에서 접근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하니까 뭐 치명적인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얘기를 하면서, 또 뭐 보안에서 또 위험하고 뭐 메모리가 또 안 좋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막 내세우면서, 뭐 글로벌 변수를 뭐 봤다 하면은 뭐 혀를 내두르면서 참지 못하는 프로그래머들이 몇 있어요. 사실 뭐 있어서 쓰면은 편하긴 한데, 그 충분히 그 지역 변수로도 구현이 가능한데 이 귀찮아서 전역 변수로 쓰는구나, 그런 시선으로 이 사람들은 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건 뭐 아주 뭐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던 그런 건데, 괄호를 함수 이렇게 옆에 붙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한 칸 띄고 시작하냐 이런 논쟁이 있어요. 둘 다 뭐 활발히 이용되기는 하는데, 이건 뭐 사회적인 그 뭐랄까 그 흑백 논리? 이를테면은 뭐 함수 옆에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우파다 좌파다 이렇게 하면 뭐 부먹이고 이렇게 하면 뭐 찍먹이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아주 뭐 다양한 괄호들이 있어요. 여기 뭐 올만, KNR 스타일, 뭐 부먹 찍먹 뭐 있고 다양하죠? 여기 뭐 아주 뭐 이상하게 만들고 뭐 지들 이름 뭐 다 갖다 붙여놨네요. 뭐 저도 뭐 건이 스타일 해가지고 하나 뭐 이상한 거 하나 만들까요? 좋습니다. 근데 우리 뭐 이런 건 쓰지 맙시다. 약속. 하스켈 뭐 이런 건 쓰지 맙시다. 또 이 괄호 논쟁이 있고, 또 이 대표적으로 이 고우투 사용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 고우투는 이 언어가 제공하는 그 점프 기능인데, 원래 코드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밑으로 쫙 진행이 됐다면은 이 고우투를 만나면은 여기저기로 점프해서 튀어버립니다. 이거 그냥 코딩하다가 이 내 맘대로 프로그램이 안 움직일 때 그냥 강제로 움직여버리는 아주 뭐 센 기능인데, 이 프로그래밍은 전통적으로 이 시퀀셜 프로세싱, 이 순차 진행이 돼야 이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근데 이 고우투 같은 거 쓰면은 이 시퀀셜하게 내려가다가 막 여기저기로 튀니까 이 나중에 뭐 에러라도 나면은 뭐 몸 한쪽 구석이 뭐 저릿저릿하죠. 이거는 뭐 콘벤션이기는 한데, 뭐 사실 어느 정도 이 꼰대들에게 이 좋은 여론이 몰려있는 그런 콘벤션이죠. 고우투는 뭐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니 뭐 어? 뭐 제가 꼰대입니까? 또 뭐 루프 안에서 리턴 금지. 어떤 루프로 이 반복적으로 실행하다가 내가 원하는 답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프로그래머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막론하고 그 즉시 그 값을 가지고 루틴을 빠져나와 버립니다. 아니면은 이 지금 실행적인 루프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고 이 함수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 정상적으로 정답을 가지고 종료한다.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 코딩에 조금 이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루프 안에서 리턴이라도 했다가는 뭐 큰일 나죠. 그날은 뭐 잠 다 잔 건데, 저는 뭐 딱히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주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뭐 가끔 예민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또 가끔 이제 콘벤션이 뭐 극도로 갔다, 뭐 선을 뭐 넘기 직전이다 라고 하면은 이제 코딩 중에 마우스 사용 금지, 뭐 오직 키보드만, 이거는 뭐 컨벤션을 넘어서, 아니 뭐 인수인계할 때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선을 넘기 직전인 그런 컨벤션인데, 이거는 이제 개발자로서 훈련시키려고 이제 이런 제약을 두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근데 사실 그 마우스 없이 이 키보드만 가지고 그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이거 외에도 뭐 다양한 뭐 컨벤션, 콘벤션들이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 나라별, 언어별, 회사별 개발하는 코드의 기준이 되어주는 다양한 코딩 컨벤션들이 있는데, 이 컨벤션을 따르면은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코드가 반듯해지고 예뻐지고 표준에 가까워지고. 근데 또 뭐 이 병적으로 뭐 코딩 컨벤션을 뭐 딱딱딱 지키면서 코딩하시는 분들의 코드를 보면은 그냥 뭐 영어 문장같이 딱 보면서 읽힙니다. 이거는 뭐 프로그래밍 코드가 아니라 책 읽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컨벤션을 잘 지키면은 나나 상대방이 이 내 코드를 읽고 인수인계도 잘 되고 마음도 정갈해지고 이 바른 마음에서 에러들도 잘 찾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코딩 컨벤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일상에서 접하는 컴퓨터 단어를 해설하다 의 앞글자만 따서 이 건이 단어집 의 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